짜짜짜짜짜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물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함께 보낼 연인이나 가족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행여나 혹시나 혼자 고독하게 보낼 분들을 위해서 이 양반 형님과 함께 랜선 데이트 준비해봤습니다. 얘들아, 올해는 고독한 산타 할아버지가 와도 이해를 해라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틀 딱딱딱. 어이, 동생 왔어.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. 아이고, 뭐 가까이 오지 말. 아, 거리도. 그래 그래, 멀리 멀리. 잠깐만, 옷 좀 갈아입고. 저 어때, 빨간색? 아, 크리스마스 때는 역시 빨간색이지. 뭐 너무 나이 들어서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. 아, 당돌하구나. 알았어, 잠깐만. 에이, 눈 떠야지, 눈 떠. 자, 초록색은 어때? 초록색 니트. 아, 크리스마스 분위기 어때? 근사하지? 부담스럽다고? 자식, 패션에 많이 까탈스럽구나. 자, 흰색. 흰색 어때? 눈처럼 하얀. 아, 좋다. 그지? 뭐. 아, 옷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 촌스럽다고? 알았어. 그러면 액세서리. 자, 이런 타탄 체크. 아, 머플러. 따뜻하고 다 크리스마스 나 느낌. 아유, 말이. 널 만나니까 참 말이 안 나오네. 저 어때? 아, 따뜻하다. 그치? 여기에다가 이제 모자까지 요렇게 딱 써주면 그냥. 아, 참 그냥. 자, 어때? 이제 형 괜찮지? 어. 그러면 형이랑 너랑 둘이서 남자끼리 뭐 하냐? 뭐 할 게 있을까? 스쿼트나 같이 하자. 어깨에 손 좀. 아이고, 미안하다. 자, 척추 기립근에 힘 빡 주고. 으쌰. 크리스마스 외롭지 않지? 보자 보자, 어디 보자. 넌 이따 꿈에서 보자. 남자끼리 뭐 하냐? 뭐 할 게 있을까? 스쿼트나 같이 하자. 어깨에 손 좀. 아이고, 미안하다.